저가격의 최첨단 기능의 릴이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고.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도 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다이와의 영광스러운 다이와 오리지널 개발품 래버드랙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 가지 더 이어갑니다. 다이와의 과거의 영광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릴입니다. 이 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릴에 붙어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릴의 이름은 팬텀 맥서버 SS15번입니다. 여러분들 베이트 캐스팅 릴 사용하실 때 특히 초보자 앵글러가 가장 애먹는 게 캐스팅할 때 생기는 백래시잖아요. 줄이 엉켜버리는 백래시, 스풀의 회전 관성을 제어를 못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그 회전 관성을 제어하는 방법이 전제 알려져 있는 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심 브레이크 방식과 마그네틱 브레이크 방식인데, 원심 브레이크 방식은 회전하는 그 스풀을 직접 접촉을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고, 마그네틱 브레이크 방식은 비접촉 방식으로 자기장에서 생기는 그 저항을 이용해서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원심 브레이크를 발명한 것은 스웨덴의 아부사예요. 앰버서더 릴들이 최초에 적용이 됐고 1950년대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발명한 것은 바로 일본의 다이와 정보입니다. 1970년대까지의 일본제 베이트 캐스팅 릴은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오리지널리티가 하나도 없는 당시 최고의 베이트 캐스팅 릴이라고 일컬어지던,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만 스웨덴 아버의 앰버서더 릴을 거의 복제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일본의 그 시마노가 세계 처음으로 비원형, 요즘으로 말하면 로우 프로파일 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납작하게 생긴 베이트 캐스팅 릴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제 베이트 캐스팅 릴의 오리지널리티가 생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다이와는 시마노에 비해서 선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들어서도 특별하게 릴이나 루어의 모조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른 장르의 낚시는 제쳐두고 루어 낚시 장르만 보자면 다이와의 경우 뭐 일본을 대표하는, 당시에도 일본을 대표하는 뭐 브랜드 메이커입니다만 루어 낚시 분야에서는 2류 메이커였어요. 예를 들자면 루어의 경우에는 핀란드의 유명한 라팔라의 그 오리지널 미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지만 액션 최고죠. 발사나무로 만든, 그걸 그대로 카피한 발사미노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고요. 스웨덴의 아부의 유명한 루어죠. 스푼 루어 토비라고 이렇게 길쭉하고 옆에 날개가 이렇게 핀이 달린 거,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하레이라는 이름으로 팔았고요. 프랑스의 루블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스푼, 오크라라는 스푼이 또 굉장히 유명한데, 그 스푼을 그대로 카피한 게 크루세이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팔았고, 또 미국 해돈사의 최고로 유명한 플러그인 리버런트라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코넬이라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릴도 그래요. 릴을 보자면 아버 앰버서더 릴을 그대로 카피해서, 어느 정도로 카피를 했냐면 서로 기어가 호환이 될 정도로 똑같았어요. 그 밀리오네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릴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보다, 다이와는 자기보다 하수라고 보고 있던 시마노가 오리지널 베이트 릴을, 비원형 힐을 내놓으니까 자극을 좀 받았는지 다이와도 비원형 베이트 릴을 내놔요. 이름이 팬텀 SM 시리즈를 발매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도
아니 아부를 복제하더니 시마노까지 복제하냐? 응?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다고 해요 당시에. 근데 그렇게만 있을 다이와가 아니었습니다. 다이와도 그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다이와의 시장 공략 방법, 그러면 타 회사 제품과 비슷한 걸 더 싸게 판매한다. 그런 게 아마 모토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에 표면엔 드러나지 않게 연구를 거듭하고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1982년에 드디어 혁신을 이룹니다. 바로 이 릴, 팬텀 맥소버 SS 시리즈를 내놓은 거예요. 이 릴은 당시에 없었던 특수한 백내시 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이와의 카피 문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접촉 전자유도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이게 바로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처음으로 또 그 당시까지는 또 낚시계에 없었던 백내시 방지 방법이에요. 자기장이 회전하는 금속에 대해 회전저항을 일으킨다라는 그 원리를 적용시킨 건데 다이와의 그 기술 개발팀의 그 아이디어는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단했던 겁니다.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최대 장점, 당시로서의 최대 장점은 이 백내시를 방지하는 이 브레이크의 정도를 외부에서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최신 제품은 일반 원심 브레이크도 외부에서 조절하는 다이얼이 붙어 있었지만은 당시까지의 원심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정도를 조절하려면 나사를 열어서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브레이크 블록을 다른 재질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하나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더 추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도중에 그럴 수가 없죠. 나사 풀어서 열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현장에서 브레이크 정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단숨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순식간에 대세가 당시에 돼버립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릴이 나온 이후에 우스운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1982년에 이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이와는 스웨덴 아부의 엠버서더 릴을 복제해서 팔았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게 탁 나오고 나니까 그 아부 릴은요 당시에 한 대에 일본에서 4만 엔 정도에 팔렸다고 해요. 근데 요 릴은 15,000 엔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가격인데 최첨단 기능의 릴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1983년이 딱 되니까 출시되고 딱 1년 후에 다이와가 흉내만 내던 스웨덴의 아보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요 릴을 내놓습니다. 엠버서더 울트라맥 시리즈인데요. 스웨덴 아보의 최초의 비원형 릴이자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웨덴의 아보가 거꾸로 자존심도 없이 하수로 보고 있던 다이와의 릴을 흉내를 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에 대한 이 특허권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만에 똑같은 방식의 스웨덴제 릴이 나와버립니다. 다이와는 그때부터 그냥 1982년을 기점으로 복제품을 만드는 메이커에서 일약 복제품을 만들게 하는 인류 메이커로 거듭납니다. 다이와가 그때부터 이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다이얼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의외로 파지감, 사용감은 쾌적해요. 요즘 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의 로프로필이라고는 다르게
원형 릴을 비원형으로만 한 것뿐이에요. 이 안에가 이게 더 납작하게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손 잡았을 때 꽤 안정감이 있고 편리합니다. 쾌적해요. 완전한 풀 메탈 바디라서 깔끔합니다. 디자인이 단단한 느낌이 나고요. 현재 다이와의 최신 기종의 원조가 된 릴이죠.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는 지금 SS15입니다만 요거보다 이게 수풀이 좀 좁은 SS12 있었어요. SS12 215g, 요건 220g입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이 매끄러운 트랙, 그 다음에 레벨 와인더 정지 기능 있고요. 알미늄 머신 커트 스풀. 볼 베어링은 여기 하나씩 두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 베어링이 들어 있으면 고급 릴이었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엔. 당시 아부 최신 릴이 40,000엔. 그러니까 저가격의 최첨단 기능의 릴이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고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되는 계기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발매된 게 1982년이고 그 다음 해인 1983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부에서도 이 앰버서더 울트라맥이라는 거꾸로 다이와를 흉내낸 릴이 나왔고 다이와에서는 그 같은 83년에 이 볼베어링을 빼버린 염가판 맥서버 ST 시리즈를 내놔요. 그거는 가격이 이 절반도 안 되는 6,000엔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이 맥서버의 EX라고 나옵니다. 최고급 기종이 나와요. 3만엔, 이거 두 배 비싼 3만엔짜리가 나왔었습니다. 참 이 릴에 대한 추억이 참 깊습니다. 이 릴은 1982년도 출시된 그 해에 바로 구입을 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산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린 학생이었고 외국 여행 자체가 허가제이던 시절이에요. 88 올림픽 이후에나 이제 자유롭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잖아요. 그 전이라 그때 저는 당연히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철진한 일본 낚시책을 보다가 다이와에서 처음 나왔다는 B1형 베이트 캐스팅 릴 팬텀 SM 시리즈를 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선친께서 학회 참석차 일본 도쿄에 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릴 하나만 사다 달라고 엄청 졸랐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다이와 SM15라고 딱 써서 이거 꼭 사주십시오 하고 전해드렸죠. 근데 귀국하신 후에 릴 사왔다고 해서 보니까 이거예요. SS15였던 거예요. 맥서버라는 이름에. 이거 뭐지? 카탈로그에서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도 일본 도쿄에 낚시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인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신주쿠 거리에 낚시점으로 같이 이렇게 가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적어준 쪽지를 보여주니까 점원이 아 그건 구식이고 최신형이 새로 나왔다 이게 훨씬 좋다고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릴이 제게 됐어요. 덕분에 저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라는 게 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설명서를 딱 보고는 진짜 마그네틱으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백래시가 안 생길 것인가 놀라웠죠. 그래서 이걸 들고 낚시터로 갔습니다. 당시 박현재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던 지금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 있던 서울릴 낚시회의 출조길에 낚시버스를 탈 때 들고 갔죠. 어린 녀석이 좀 뭐 저런 걸 들고 왔나? 다들 그러셨어요. 그때 금강지수리로 갔습니다. 이게 스피닝 릴에 비해 비거리가 절반도 안 나왔어요. 20m쯤 던져졌을래나 20m도 안 나갔을 겁니다. 백러시는 진짜로 안 생겼어요. 물론 큰 은색 막스푼을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안 생겼죠. 근데도 참 끄리를 1일로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
그 비거리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